저는 일단 제가 이제 좀 이따 맛있는 거 먹을까요? 팀 내에서 나이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도 궁금하고 좀 연애 운도 궁금해요. 연애요? 네.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상대가 있는 건 아니죠? 네, 없어요. 만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냥 본인 연애만 생각하고 7장 네. 뽑으시면 돼요. 제 연애에 대한 운이 어느 정도인지 7장만 뽑아봐요. 미래 손가락은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그 카드를? 오. 오 좋은데? 아니 이런 카드 아니 다 아니 꽃이 와 좋은데? 뭔가? 아니야 왜 웃으시죠? 지금 저게 되게 앉아 누구하냐고 앉아 친구들아 아니 좋아 보이는데 밝잖아 일단 어두움이 없어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아 그래? 성격이 아 맞아 근데 연애운에서 이렇게 좋은 카드가 지금 한 장도 나온 게 없어요 깨진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네. 어차피 멤버들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본인 연애관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나의 가정, 어렸을 때 가정 생활, 엄마 아빠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나와요. 네. 행복했으면은 내가 골치 아프지 않겠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결과 카드에서 칼 7 카드라는 게 나왔는데요. 그리고 같이 나온 카드가 흰 카드예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아직은 애인이 없으니까 네.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갖고 내가 주도를 하기보다는 여자한테 끌려가는 상황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제가요? 제가 끌려가요? 연애를 하면요? 연애를 하게 되면은 아... 여자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본인을 끌고 간다. 네. 근데 연애운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네. 보통 한 6개월까지는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미래가 없다. 없다. 아무 소식이 없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본인은 되게 여유로운 상황을 취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 내가 연애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뭐 상관은 없어 라고 이렇게 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카드가 내 애인을 뺏어간다라는 의미 같은 카드예요. 제가! 제가 봤을 때 뭐야 뭐지? 왜? 너 같은데? 너 같은데? 아, 뭐 아쉽지만 저희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연애는 네.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저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을 방송하시는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자 지금 1년에 한 장씩 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믿고 있던 사람이 있을까? 몇 장 뽑는데? 나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저 그래서 막 쓸모없는 자신감이라고 막 그런 생각 사람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이라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그게 근자감이 지금 뭐예요? 마지막인가요? 아니 2장 더 6장 성공 뭐 이거 뭐가 여섯 번째? 아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밑에 있는 게 여섯 번째. 뭐가 여섯 번째? 제가 고르면 돼요. 이거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되게 진짜. 방금 마지막에 수 하나 때문에. 너 인생이 바뀌어. 아 그래? 바뀔 수도 있어. 아 근데 저거 먼저 보긴 했어. 아. 오. 뭔가 좋은 느낌인데 태양이 있는 거 같아. 저거 태양. 야! 엄청 좋은데? 이거 뭐 무서웠어. 오 지금 오 나왔어. 얘들아 뭐야? 데스. 죽음이 나왔어. 난 근데, 끝났어. 근데 저 태양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아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소름 돋았어요. 지금. 태양 자체는 우기승천한다는 등의 기세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직업운에서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마법사 카드 나왔는데요. 연예인이잖아요. 네네네. 마법사는 본인의 끼를 잘 발휘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카드가 지금 마지막 고른 전차 카드인데요. 전차 카드, 태양 카드, 마법사 카드 나왔을 때는 좋은 끼, 좋은 내가 재능을 가지고 밀어붙인다. 아니야, 결과가 중요해. 밀어붙인다가 나왔어. 결과야, 결과. 요거는 성공을 나타내는 카드인데 네. 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태양 카드가 이제 명예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단점으로는 너무 나만 안다라는 쪽 말. 오, 진짜 소름 돋아요. 와, 진짜 너무 소름 돋아요. 너무 제가 약간 알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트러블들로 인해 갖고 어떤 안 좋은 사건들도 생길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맞아요. 진짜 너무 이거는 근데 갖고 있는 끼라든지 재능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시는 게 좋아요. 내가 뽑은 카드가 이 카드가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요. 네네네. 절제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절제 카드는 균형을 유지해달라는 좋은 의미가 담긴 카드거든요. 어차피 성공할 거예요. 어차피 잘 될 거니까는 우와. 주변 사람들도 좀 챙겨주고 이거는 맞아요. 제발 주변 사람들 그래, 돌아봐. 절제 카드는 천천히 진행된다. 앞으로
잘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은 카드니까는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컵 기사도 나왔네요. 컵 기사는 나한테 좋은 소식을 갖다 준다, 좋은 소식이 온다라는 의미를 담은 카드예요. 약간은 본인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만 가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 때는 이해를 쪽으로 지금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제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 여섯 개의 별 그렇게 해야 또 맞아요. 이 여섯 개의 별은 저희를 의미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여섯 개의 별. 이 형이면 여섯 개의 별들이 다 이름은 좋지. 태양이고 전차하고 마법사도 좋지. 그럼 이건 조금만 나눠준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주변 저는, 사람들 챙겨라 베풀어. 저는 근데 진짜 베푸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아 네. 제가 넉넉할 때. 많이 베풀어요. 근데 제가 제 거 챙기기 바쁠 때는 못 챙겨주죠. 와 찍으신다. 이게 진짜 형거 안 찍었잖아. 되게 좋은 그건 가 봐요. 형거 안 찍지 않았어? 어 나도 성공 타로 한번 봐보고 싶다. 이따 봐야겠다. 올해 일 생각하고 내장만 더. 올해 아 올해 잘 되고 싶다면 염원 올해는 솔직히 욕심이 별로 없거든요. 괜찮아. 아이 욕심 가져. 염원 어차피 천천히 커지기 때문에 중요하잖아. 두 번째. 둘 다 빨간색이 나왔어요. 오. 이야, 여기도 빨간색 있어? 이름이 뭐예요? 저 심상이름입니다. 상영심? 기억해야 되는 귀인의 이름인가 봐요. 아, 운이 되게 좋네. 오, 진짜요? 네, 일단은 1월에서 3월 사이에 지금 컵3 나왔는데요. 저거는 축배를 든다라는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된다. 2월, 3월 올 초부터 약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일단 초반 운세가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에 조금 주춤한 것도 있거든요. 주춤한 거. 근데 중반이 또 여왕 카드라는 게 나왔어요. 여왕 카드는 일이 많아진다. 내가 수입이 증가가 된다. 주변 사람들이 날 도와준다. 라는 의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요. 우리한테 잘해야겠다요. 되게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는 이때 조금 약간 주춤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한 만큼 들어온다. 아, 한 만큼 들어온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만큼 들어온다. 더듬 말고. 그래, 좀 베풀수록 원래 주위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거야. 좋네요. 저도 일단 약간 재물 볼게요. 재물은? 네. 그래요. 이랬는데 안 좋게 나오면 진짜 웃기네. 어떨까요? 야, 연애운을 뽑아야지, 연애운. 일곱 장 뽑아볼게요. 네. 안 돼, 세빈아, 부정타. 세빈이 건드렸어? 어, 네.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건드리면 안 돼. 선생님, 이거 건드리면 안 되죠. 아이, 상업. 아이, 안 뽑았잖아. 이제 상호 운명에는 계속 세빈이가 이제 개입하는 거지. 어? 아니. 안 좋은 느낌인데. 뭔가 좋은데? 뭔가 별이 많은데? 앉아. 카메라 앉아. 금전은 물어봤잖아요. 네. 금전에서 좋은 카드들이 3장 나왔어요. 3장 나왔는데 역시 창원 대부자. 본인은 팀이잖아요. 네네네. 결과 카드에서 지팡이 에이스가 뒤집어졌는데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못 미치는 거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네. 같이 나온 카드가 펜타클 10이에요. 이거는 한 19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네. 팀 내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많을 수는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만큼에 약간 못 미친다라고 나온 카드예요. 아 진짜? 쟤는 통이 너무 커가지고 근데 본인이 이제 펜타클 킹으로 나왔는데요. 네. 펜타클 킹은 본인 나이대에 솔직히 이건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욕심이 조금 많은 것 같아. 진짜 욕심 엄청 많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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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내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 수입이 나쁘게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쪼갰을 때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신대요. 그리고 지금 펜타클 4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본인 자체가 약간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진짜 잘해요. 움켜쥐고 있어요. 잘 안 쓰는 사람. 엄청 잘 쓰는데? 엄청 잘 쓰지. 맨날 돈 관리 나중에 안 쓰겠지. 나중에 돈 관리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니까는 그렇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할지언정 우리 팀내로는 그래도 수입이 조금 많아요. 고맙다 상호야. 내가 팀을 살렸어. 감사합니다. 이걸로 음원 1위 해주세요. 음원 아니 우리가 음원 1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연도. 이번 연도가 아닌 우리 한 명씩 뽑자 그러면. 아니야. 올해 한 막내가 한 뽑아봐. 나 음원 1위 할 수 있을까요? 됐어. 어헛 다섯 오 마이 갓. 급하게 굴지 말래. 급하게 굴지 말래. 나 지금 지팡이 저거 아주 안 좋아요. 뒤집어졌는데? 천천히 가란 뜻인데? 이거는 뒤집어졌어 카드가. 본인들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지팡이 킹 카드랑 지팡이 에이스 카드 뒤집어졌는데요.
본인들이 이렇게 돼야지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팡이 기사는 되게 열정 가지고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 기세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 저희가요? 아주 진짜 소름이다. 소름 돋는다 진짜. 기세가 많이 꺾여 있거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소름. 음원 1위 가능하냐? 네. 조금 더 적정을 믿어주면 난 가능할 것 네. 같은데? 나쁜 카드는 그렇게 나온 거는 없어. 그래, 데빌 나왔어. 언제 하나 한번 보자. 언제 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없지. 만약에 안 나온다. 와. 그럼 이게 4분기 말고 4년 주기로 맞추세요. 아니야, 올해로 봐봐. 자신감 있게 하라니까. 지금 1월과 3월 달이 뽑혔습니다. 자신감 있게 하는 거죠. 다카이야! 연말. 연말에? 연말. 이 컵투 나왔는데요. 네. 컵투는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 성공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제 10, 11, 12월 달에 1위 하지 않을까. 그 사이는 솔직히 조금 많이 고되기는 해요. 네. 우리가 막 갈팡질팡하고 남들한테 뺏기고 그리고 마음만 조급해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터지는구나. 올해는 좀 상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니 웃기게 이거 다 보자마자 칼칼딱 읽어보자. 어 그래 아니 그게 좋아. 살았다 아 잘해. 다행이다 이거 수준이. 아 다행이다. 근데 1월달 좀 갈팡질팡 하고 있거든요 지금. 1, 2, 3, 4, 5, 6, 7, 8, 9까지 갈팡질팡.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 9월, 9월달까지 고생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팬들이 되게 궁금하겠다. 우리 막 문세 같은 거 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이야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대박 대박. 팬 여러분들 많이 오세요. 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꼭 다음에 세주 형한테 보는 걸로. 가자. 네. 사주 감사합니다. 가주 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대박 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스누퍼 멤버들을 믿고 2017년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누퍼 파이팅! 대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연말이다. 연말에 1위! 1위!